내가 좌회전하는데요.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어떤 영상일까요? 와, 블랙박스 뭐 이래. 블랙박스 되게 안 좋네. 좌회전 신호 받고 갑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데? 아이, 참나. 여기에서요. 신호 보고 가요. 가는데 사람이 여기쯤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네, 여기.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 보이나요? 여기 사람 튀어나와요. 저 좌회전하면은, 여러분 좌회전하면 이렇게 보고 가시나요? 저거 AP를 딱 가려갖고 내가 고개 이렇게 돌려야 보이겠죠? 창밖을 요거 운전석 창밖을 이게 보면 보이겠죠? 어떤가요? 그죠? 아니 요딱 좌회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쪽에서 달려오면은 요거 보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자. 아니, 퇴근길에 차가 오는 상황에서 왕복 7차로 무단횡단한 것 같은데, 자해 공갈이 의심됩니다. 뭐 자해 공갈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예, 운전석 문에 부딪혔고요. 낮은 속도로 바로 정차했고요. 병원에 안 간대요. 아, 자기가 잘못해도 괜찮대요. 차는 괜찮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연락처 받고 보험 접수했어요. 이틀 후에 한방병원에 입원하고요. 합의금 300만 원 요구한대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아, 투피하기 전에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인가? 퇴근길인데 아직 예, 퇴근길. 지금 시간이 네, 7시도 아직 저녁 7시도 안 됐는데요. 술에 취했나요? 아, 술도 안 취해 갖고서. 네,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거길 왜 튀어들어와? 왜? 예.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투표. 블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신호 받고 출발했다. 횡단보도도 아니다. 네, 횡단보도가 깜빡깜빡 뒤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2초의 여유가 필요한데 거긴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딱 출발해 딱 여기서 대각선에 딱 건너 들어온다. 고개 돌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 잘못 없다. 우리 보험사한테요. 치료비 다 토해내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우리 보험사 어딘지 잠깐 보고 올게요. 만약에 DB 같으면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보험사가, 에이, 보험사 어딘지 좀 써놓으시지. 보험사 어딘지 좀 써놓으세요. 어딘지 안 써놨네. 에이. 경찰에 접수됐나요? 에이, 또 접수 안 했네. 접수. 네. 만약에 경찰이 저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상대가 경찰에 접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인 거 아시죠? 자, 범칙금 내세요. 4만 원. 그러면 거부하고 직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가 저거 보면 무죄 선고. 판사님, 출발할 때 판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보일지 안 보일지 한번 해보세요. 안 봐. 그럼 판사님 좌회전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네. 저 치료비 답. 300만 원 합의금 달라고 그런다고요? 300만 원 합의금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여기 보세요. 자,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300만 원 합의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예, 다 토해. 몽땅 다 봐도록 하세요. 몽땅 다. DB는 요새 이런 거다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DB 아닌데도 받아올 겁니다. 몽땅 다 받으러 가세요.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